버티면 승리는 자네 거야. 더 빨리 줄 서라고 해. 함께 싸우는 화력팀은 오래도록 함께 가지.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도그랜의 게임방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망자의 약이라는 경위정찰소 총이 나왔죠. 저는 오늘 이 무기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하고 싶습니다. 왜냐면 이 무기를 랜덤퍽으로 파밍할 수 있고, 망자의 약이는 아마 제가 제일 좋아하는 무기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영상에는 무기의 랜덤퍽을 추천해주고 무기에 대한 제 생각을 알려드릴게요. 그럼 시작해볼까요? 망자의 이야기는 텍스 메카니카 무기인데, 텍스 메카니카는 데스티니의 제일 오래된 무기 주조소 중 하나입니다. 거기서 샤프론, 유언, 탐사자, 허클베리도 개발되었어요. 망자의 이야기는 물리 무기입니다. 스탯을 보니 사거리가 64, 분단 발사수 120, 탄창 14, 조준 지원 60인데 판동 방향만 왼쪽으로 간 것이 좀 아쉽습니다. 하지만 솔직히 말하자면 저는 판동 반작을 느끼지 않더라고요. 이 무기의 경이팍이 두 개의 골가시라고 불러요. 연속 정밀 적중 시 공격력이 증가하고 재장전 속도가 빨라집니다. 이 무기로 생존력 50개 있는 수호자를 두 헤샷과 한 바디샷으로 잡을 수 있어요. 세 헤샷으로 잡으면 그 다음 수호자를 두 헤샷으로 잡을 수 있게 되고요. 빛을 충전한 다음에도 두 탭이 가능해지더라고요. 이 총이 처음으로 새로운 총열 정메탄 물음표와 손잡이 긴머리판으로 드랍되어요. 나쁘지 않지만 퀘스트를 반복하면 랜덤 퍽이 있을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랜덤 무기 주당 한 번만 받을 수 있지만요. 퍽을 봅시다. 탄창으로는 정밀탄, 안정탄, 대극경탄, 노탄탄도 있어요. 이것이 시장에서 쓸만하죠. PvE에는 철갑탄이 제일 좋지 않을까 싶어요. 대상을 관통하니까요. 속성으로 넘어갑시다. 연명, 무법자, 살리고 바람 스냅샷, 이동 표적, 치명적인 무기, 그리고 정밀한 환불도 있습니다. 추천하고 싶지 않은 퍽은 바로 무법자 그리고 스냅샷이에요. 무법자가 필요 없는 이유는 2K쿨 가시라는 퍽이 예절한 다음에 재장전 속도가 충분히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조준 기본 기즈 부품을 설치하면 조준 속도가 스냅샷을 필요 없을 정도로 빠르진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다른 퍽에 집중합시다. 연명과 정밀한 환불이 비슷한 퍽이죠. 특히 연명은 이 무기에 나쁘지 않다는 얘기가 이미 많이 나왔어요. 재장전할 필요가 많이 떨어져서요. 살육의 바람은 특히 다른 퍽의 안정성을 원하면 사거리와 기동성을 버프시키는 데 도움이 되어요. 이동 표적은 이 무기에 참 좋지 않을까 싶어요. 정찰소 쪽으로 조준할 때 와리가리하는 것이 특별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치명적인 무기는 제가 직접 테스트를 못했지만 궁극기를 세 발로 잡을 수 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저한테 드랍된 버전은 이렇습니다. 새로운 충결, 안정탄약, 살려급 바람, 그리고 손잡이 개머리판. 안정성과 조작성의 버프시키는 옵션입니다. 중결 중 하나라고 생각해요. 미친 듯이 마음에 들어요. 여기에 안정성 차이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장식이 있는 무기가 랜덤 드랍입니다. 다른 곡 받고 싶은 버전은 이렇습니다. 소구경, 도탄탄약, 연병, 그리고 손잡이 기머리판. 저는 이 무기가 엄청 마음에 들었어요. 시장에서 망자의 야기로 수호자를 잡는 것이 너무 만족해요. 이 시즌이 시작한 며칠 후에 이미 다시 끝나고 싶단 마음에 들었었어요. 하지만 이 무기가 나와서 이번 시즌 열심히 PvP 할 것 같아요. 여러분들의 생각이 궁금해요. 망자의 이야기를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떤 퍽으로 드랍되었어요? 여기까지 영상을 봤으면 너무 고마워요. 여러분들이 대단합니다. 좋은 주말을 보내세요. 다음에 봐요.